SBS도 나중에 기적의 승부사라는 걸 했었어요. 오. 네, 저도 출연했었고 네, 신입 때라서 잘하셨나요? 저는 PD가 캐릭터를 정했어요. 네. 너는 과묵한 에이스를 담당해라. 과묵은 너무 좋다. 네. 근데 왜 에이스냐? 그랬더니 운동 능력이 네가 제일 좋다. 오~ 네. 아나운서 팀의 에이스는 과묵한 저였고 연예인 팀의 에이스는 GD였어. 그때 그분들이 신입 때라서 소녀시대도 그때 신인이라서 유나 씨, 티파니 씨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. 자, 누구 땡길까요? 지드래곤. 진짜 돼요? 전체적인 채팅창에 과묵한 실패자라고 왔는데. 아 근데 실제로 실패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니 몇 번 성공을 하다가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. 네. 배성재가 마지막에 끝낸다고. 나중에 어쩌고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. 네. 안 좋은 기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회사를 위해서 조용히 있었죠. 아. 그 정도였습니다. 근데 그때 에이스는 배디가 아니었다는데요? 힘주의도 있었죠. 네. 열심히 했어요. 김주희 아나운서는 지금 갑자기 되셨어요? 네. 저는 자꾸 신동원 씨한테 마음이 가는데요. 네. 근데 안기가 정말 반할 것 같아서요. 네. 제가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볼까요? 계속 애정 공세인데 조장.